꼬리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상가 여록 천수년 1450년 꼬리술 맥주라고도 하고요. 원문입니다. 번역문이고요. 조리법 미술 1. 백미 한 마리를 씻어 물에 불려 고운 가루를 내고 푹 찐다. 2. 누룩 5대와 약간의 끓는 물을 이를 술밥과 같이 섞어 잘 비벼서 한 마리 담는다. 3. 곱게 도정한 보리쌀 4마리를 씻어 물에 담가둔다. 덧술 1. 4, 5일이 지나 불린 보리쌀을 다시 물이 깨끗해질 때까지 씻어 푹 찐다. 2. 김을 빼지 않고 뜨거운 채로 시루를 옮겨 냉수를 붓고 오랫동안 차게 식힌다. 3. 앞서 빚은 미술과 이의 차게 식힌 보리밥을 함께 항아리 담는다. 10여일이 지나서 쓴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항아리와 시루가 필요합니다.